걸그룹에서 활동하다 3년 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진아 씨는 무대에 설 기회가 별로 없어 늘 갈증을 느낀다. 그런 진아 씨에게 무조건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은 가장 큰 힘이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한 것도 이런 가족들에게 미안해서였다. 며칠 후 기다렸던 무대에 서기 위해 집을 나선 진아 씨. 그런데 지각할 것만 같다. 버스 정류장부터 질주를 해서 겨우 도착한 목적지.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초등학교다. 그런데 직행한 곳은 화장실이다. 공개방송 장소가 학교다 보니 따로 가수 대기실이 없다. 이럴 땐 차 안에서 준비를 하지만 오늘은 차 없이 혼자 버스로 왔다. 많이 늦었어요. 늦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했던 다른 때와는 달리 간신히 지각만 면했다. 무대 하나하나가 간절하고 소중하기에 더 마음 졸이며 달려온 진아 씨.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열심히 할게요. 우터골이라는 이 동네의 옛 지명을 붙인 지역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여성 신인 트로트 가수입니다. 자, 노래 잘하고 멋진 가수 진아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시흥시 은행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기는 나의 어머어머 다 가수야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노래할 때도 힘차게 해주실 거라 믿고 저 진아유 100만불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불은 진아 씨가 직접 작사를 한 노래다. 걸그룹 때 인기라는 단맛을 봤던 진아 씨. 그 뒤 무명 가수의 길을 걸으며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앵콜고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새벽비 한 곡 전해드리고 저 진아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가수로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진아 씨에겐 확실한 게 한 가지 있다. 목적지에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정이 소중하다는 것. 꿈꾸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진아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노래하고 싶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에서도 실용음악을 전공한 진아 씨. 무대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무대는? 무대를 안 하면은 계속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대를 하면은 진짜 마치 힘들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순식간에 확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니 어찌 이 길을 포기할 수 있을까?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대박. 아이들에게 이런 환대를 받아보는 건 처음이다. 다시 윙크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뵐게요. 진아 많이 응원해줘요. 네. 모든 걸 혼자 해결한 오늘의 작전. 이 정도면 성공이다. 왕복 4시간 넘게 버스 타고 움직였더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온다. 다녀왔습니다. 씩씩한 딸. 아유, 수고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유. 힘들어도. 잘했냐고. 매번 스케줄 다닐 때마다 느끼지만 아빠한테 매번 고마워. 아우 힘들어.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 네, 초심을 생각하면서 가야죠. 조금 애매하더라. 박자나 템포가 좀 그 라디오에선 괜찮은데 너가 실제로 경험해서 느끼는 게 길을 찾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겠지.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렇지. 실패가 쌓이면 그게 또 좋은 경험이 돼서 또 좋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뭐라 그래야 되나, 항상 무대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쉬운 거야. 뿌듯해요. 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그러네. 무사히 잘 마쳤구나. 그래. 하나하나 해낼 때는 믿음직스러워.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많았어.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아 씨에겐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다음 날. 화려한 무대에 서면 가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27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우유 대리점에 볼 일이 있어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 예, 사장님, 저 앞에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유 배달할 때는 굳이 대리점에 들를 일이 없었다. 헐 시원해. 아 오늘 그 더워가지고 아이스 팩 좀 받으러 왔거든요. 얼린 것도 조금 주시고요. 안 얼린 것도 주시고 주세요. 고객들에게 좀 더 신선한 우유를 전해주기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좀 무겁다는 것. 이거 들고 갈 수 있겠어? 네, 메고 가는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시원한 하나. 감사합니다. 진아 씨는 7개월 전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왜 더우신데?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죠. 그래서 올해 고생 많았어요. 여름이 빨리 지나야지 되는데. 빨리 지나야 되는데. 겨울이 훨씬 더 쉽더라고. 수월하죠. 네, 여름보다. 여름은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올해는. 처음에 제가 배달 하시는 분을 구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 문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남들 잘 때
이래서 돈 벌자. 바로 다음날 바로 전화했죠. 그랬더니 흔쾌히 면접 보러 오시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가씨 준 거는 대단한 건 처음이에요. 의정부에서도 한 명뿐이 없어요. 아 정말. 네, 안 하려고 하거든. 다 주부들이나 남자 직장인들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해서 한 달이나 할까? 뭐 이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배달도 꼼꼼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아 씨가 가수라는 건 나중에 알았단다. 가수인 거 아시고 TV 보시, 텔레비전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오래 해야지 돼, 오래. 오래 해야죠. 네. 네. 아직 그만둘 생각 전혀 없어요. 아, 가보겠습니다. 무거운데. 내가 갈 수 있을래? 이거 두 개.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하여튼 고생 많았고 네. 열심히 오랫동안 좀 해줘요.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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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다고 그만두지 말고 오래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작아요. 네. 고생했어요. 네. 네. 우유 배달부로서 그 능력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진아 씨가 배달을 꼼꼼하고 성실히 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우유 대리점에서는 스카우트 일을 해오기도 했다. 우유보다 안 무거워요. 들기 편했어요, 은근. 우유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는 배달 일. 하지만 진아 씨는 다르다. 고객에게 쪽지까지 쓸 정도로 무슨 일을 해도 성심을 다하자는 게 진아 씨 방식이다. 제가 이걸 해서 벌어서 뭐 안무비도 내고 뭐 집세, 집안 이런 걸 살림도 보태고 장도 봐드리고 또 제가 스스로 용돈 쓰고 핸드폰비도 내고 하니까 관둘 생각은 없어요. 한 달에 45만 원. 피나는 돈을 알뜰하게도 쓴다. 나중에 정말 유명해지면은 안녕하세요. 가수 진아입니다. 트로트가 진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써도 그런 우유를 받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되게 이벤트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이벤트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더 유명해지면.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은 꼭 올 거야. 이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한편 이 시간 왔어? 언제 왔어? 조금 됐어요. 그랬어? 진아 씨 이모와 한 방송국에서 만난 아버지. 방송국 순례는 두 사람의 일상이다. 어떻게 쉬지?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저희 6층인데요. 네, 그럼 여기 기다릴게요. 네. 가수가 유일한 꿈이라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연예 기획사라는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뭐 더운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말씀하시나요, 요즘 좀? 네, 뭐 신곡도 네. 너무 또 반응도 좋고 네네. 또 잘 어울리게 잘 만든 것 같아서 네네. 저희도 좀 많이 좀 틀고 있고요. 네네. 또 그래서 또 이번에 저희 또 뭐 축제도 행사 많고 하니까 또 한번 나중에 또 일정 조율해서 맞으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지 않아도 너무 또 큰 무대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와서 또 잘 준비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추후 뭐 다른 좀 뭐 잡혀있는 거 가을에라도 없을까? 그거는 좀 일정 아직 조율 중이니까 확인해서 네. 따로 이사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더 신경 네.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노래도 좀 자주 틀어주시고. 네, 또 저희 고맙습니다. 네, 바쁘시니까 저희는. 네네네. 네, 네. 그거 소감 그때 보고. 그때 뵐게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큰 행사 한 군데엔 출연하게 됐다. 자나 깨나 발품을 팔아서 진아 유라는 가수를 알리고 있는 두 사람. 진아야. 연습하니? 좋아요. 아, 이모.
무대에 목이 마른 진아 씨에게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 스케줄을 29일 날 그 맥주 축제는 그것도 받아온 거야. 이거는 몇 곡해요? 두 곡인데 그때는 팝송 하나 하고 네 노래 100만 불 해야 돼. 어? 팝송? 어, 팝송 그거 하나 하고 100만 불. 가서 외워야 되겠다. 그거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네. 다시 보내면 되고. 가수들에겐 가을이 반가운 성수기다. 가을 되면 이제 축제가 많아지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거 축제가 10월, 11월 달에 많이 몰려 있다고. 10월, 11월. 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좀 두고 보고. 조금 조금씩 막 이렇게 요즘에는 힘든 만큼 보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갖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은 좋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더 무겁지. 어떻게 보면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아빠, 이모, 제가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연습실에 있는데 진짜 연습실에서 아침 몇 시에 나왔죠 저? 거의 뭐 9시, 10시. 9시, 10시에 나와가지고 스케줄이 없는데도 대표님이나 이사님은 꼭 회사에 계셨어요, 연습실에. 그리고 막 괜히 막 내 탓 같고 근데 이모가 옆에서 이모 옛날에 운동하셔가지고 운동을 체력기를하고 운동이랑 줄넘기를 막 하루에 천 개씩 시키셨어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진짜 이렇게 잠깐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아찔해. 남들이 보기에는 좀 아 쟤네 좀 그래도 프로그램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은 대표님들이나 그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묻혀버린 거야. 그래서 파이팅을 해야 돼 진짜.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처음엔 일을 크게 벌였다가 돈만 날리고 말았다. 진짜 앞이 캄캄하고. 사실은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도 그냥 뭐 안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엔터를 해서 내가 사업을 늘려서 부를 창조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언론에서도 또 뭐 다양한 기획사들이 뭐 좋은 기획사가 워낙 또 많잖아요. 근데 또 그중에 또 안 좋은 기획사들이 많다 보니까 트로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하게 됐는데 사실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좀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막 진짜 이거는 진짜 빈독의 진짜 응? 밑빠진독의 물붓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후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족들이 응원을 같이 해주니까 다들 같이 똥똥 뭉쳐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후회는 없어요. 다음 날 진아 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엄마의 미용실을 찾아왔다. 엄마. 어떻게 왔어? 응? 왔어. 오늘 별다른 그게 없어서? 어 스케줄 없어서. 쉬지. 아니야 아니야. 바쁠까봐. 응? 바쁠까. 도와줄 거 없나? 그건 아직 못 깼어. 저 밖에 그거 해야 돼. 작년에 미용실을 시작한 엄마는 직원도 따로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고 있다. 꽉 찼어. 몰아넘기고. 응? 날 올 때에 대비해서 몰아넘기고. 또 우리 가끔 오는 딸내미가 도와줘서 다행이다. 아빠가 기획사를 차린 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엄마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엄마 혼자서 바빠가지고 이런 거 가끔 와서 도와줘요. 약간 오늘 몰아넘으신 것 같아. 죄송하셨네. 아빠에게는 연예 기획사를 시작한 게 딸을 돕는 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었다. 기획사의 소속 가수는 진아 씨 혼자였고 이 분야의 문외한이었던 아빠는 실패와 좌절을 맛봤다.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도 엄마는 짜증 한번 낸 적 없다. 돈 벌어서 의상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내시고.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성공하고 싶다. 온화한 성품의 엄마는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진아 씨가 집에서 준비해 온 간식. 언제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왔어. 엄마는 일하느라 제때 식사도 못할 때가 많다. 내가 싸우니까 좋아? 좋아. 온기가 느껴져. 그러니까 아직 따뜻하다. 달걀 하나를 먹으면서도 건배. 유쾌한 모녀다. 딸내미가 쪄와서 더 맛있네. 정말? 좀 괜찮다. 잘 쪄줬다. 그치? 사내진미가 아니어도 부러울 게 없는 모습이다. 좀 마음이 좀 혼자 일하다 보니까 나름 적적하지. 딸내미들이 가끔 방문하면 좋지. 딸과 마주 앉은 김에 엄마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집에서 엄마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같이 좀 내 시간이 겹치지 않으니까 잘 못 물어봤는데 어때? 요새 좀 더 힘든 얼굴이 조금 살 빠졌어. 우울해 보인다. 이사님이랑 대표님이랑 두 분이 딱 정하시고 나한테 그냥 말 이거 해. 그 내가 그냥 하면 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랬는데 그냥 그거 해 이래요. 할 거에 더 이렇게 어필하면은 아빠랑 이모가 얘가 요인이 되고 우리를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일적으로는 이게 아니지 더 이러실까 봐 그냥 네. 마인드 컨트롤이 다른 게 아니야. 그 순간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줄 알아야 이제 대인관계에서 한 단계씩 뛰어넘는 거야. 그게 또 경험치가 되고 내 내공이 되는 거야. 기술만이 100%가 아니야, 사람은. 기술 플러스 나의 멘탈과 마인드 컨트롤. 따끔한 충고도 따뜻하게 하는 엄마. 풀어드릴게요. 고생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엄마의 웃음이 진아 씨 마음을 밝혀준다. 엄마. 얼마 안 되지만 아이고 뭘 네 알바한 거 갖고 엄마를 주니 그래. 이건 엄마가 받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응? 우리 딸내미가 또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해서 엄마 주는 기쁨을 응? 네가 또 느끼게 엄마 받아줄게. 알았어. 더 열심히 해서 엄마 더 많이 벌어다 줄게. 이건 별로 없지만 진짜? 안 들었어 보인다. 생각만 해도 엄마 기분이 좋은데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그 힘든 우유 배달로 번 돈이다. 엄마 도와줘서 고맙고. 형편이 어려워지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졌으니 나쁜 일이 끝까지 나쁜 건 아니다. 엄마를 보고 나니 그래 한번 해보자 씩씩한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며칠 후 진아 씨가 지하철에서 노래 가사를 외우고 있다. 인천시 송도에서 열릴 축제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 중이다. 도착한 곳은 노래 연습실. 아, 선생님! 진짜 쳐다봤잖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노래 지도를 받으러 온다. 은근
역에서 가까웠어요. 아, 그랬어? 다행이다. 워밍업 조금 해보자. 네. 가수들의 노래 선생님으로 알려진 공나리 씨. 아, 노래 볼래? 아. 불러봐봐. 원래 수업료는 만만치 않지만 선생님이 진아 씨 사정을 많이 봐주고 있다. 팝송은 잘 안 불러본 진아 씨.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자. 여기까지. 네. 응. I gotta find my baby yet. 옳지. 지금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어. 근데 find 좀 뭔가 넓어졌다가 뭔가 그루브를 주면 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되겠지. I gotta find 점점 커지게 처음에 던지고 시작할 거야. find 여기서 더 가야지. Fun 여기까지밖에 못 와. 가수여도 배울 게 아직 많다. My baby yet. 여기도 계속 달리는 거야. 자, 이제는 그 뒤에까지 가볼까? 선생님이 높이 사는 건 진아 씨의 열성적인 배움의 자세다. I gotta fun 짧을수록 좋아. I gotta fun 그렇지. 자, Tell my blue 그래. 하잖아요. 우르 블루 윤희가 한번 보여줘도 좋아. 광대 한번 올라가면서 블루 Tell my blue 완전 열어봐. Tell my blue 아 공간 확보하고 블루 더 불러 빨리 발라봐. 시작. Tell my blue 이미 벌어졌어야 돼. 시작.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노래 맛도 달라진다. 노래 잘하는 가수를 보고 천재적인 가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곧 연습을 많이 하는 가수 그런 뜻이기도 할 것이다. 오케이. 이해돼? 네. 그래서 여자 음역은 요만치인데 남자 음역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 음역을 잘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리듬 약간 리듬처럼 들려야 돼. 바라둥바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이걸 바람을 음악적으로 들리게 불렀으면 좋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옳지.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원앤 그대 이름은 바람 옳지. 나를 여놓고 가는 바람. 오케이. 축제에서 부를 예정인 또 다른 노래다. 레슨한다고 달려들걸요. 선생님은 진아 씨를 처음 만났던 3년 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내가 진아이로 가르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미지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가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왜냐면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굉장히 예의 있고 뭔가 조용하고 물론 아이돌 출신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얘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상이 안 갔던 모습이어가지고 이 친구 안에 뜨거운 피가 있구나. 끓는 열정이 있구나. 욕심난다 이 친구. 선생님 그런 마음이셨다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잘 드러내지 않았던 마음이라 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잘고. 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 일보 전진하게 해주는 건 이런 응원들이다. 다음 날 오후.
D그룹데이 중심은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저녁 무렵 경기도 고양시와 안산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제법 규모가 큰 무대라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던 덕.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와, 씨. 상황 아니다. 아, 미치겠네. 호사다마가 따로 없다. 심란하다. 제발 내일은 그쳐주기만을 바랄 뿐. 다음 날 새벽. 궂은 날씨에도 진아 씨는 우유 배달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세 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하러 나와야 한다. 비가 오다가 안 올 때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130여 가구에 50여 종류의 우유를 정확하게 배달해야 한다. 비가 조금 올 때 배달을 끝낼 요량이었던 진아 씨. 그런데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진아 씨 눈앞이 캄캄해진다. 버스킹 뭐 이런 거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다. 학교까지가 사실 되게 어려워. 어느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하고 있다고 우리 자신한테 네가 위로를 해줘. 이렇게 많은데 안 헷갈릴 수가 없어. 확실히 기억하라니까? 기억 어떻게 확실히 해.